안녕하세요. 시디맨 아야닷컴의 시디맨입니다. 지금 R590 VR 3D 케이스 3D 노트북을 켜고 지금 3D 모드로 지금 게임을 하는 중인데요. 뭔가 좀 외곽선이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3D 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제대로 보이고요. 지금 앞에 있는 자동차하고 이렇게 자동차의 지금 원근감이랑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모습들이 보이고요. 네, 지금 거리감도 지금 느껴지는데 네, 지금 전쟁이 시작되네요. 네.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기관총에 지금 제 앞에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앞에 이거 딱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그런데 네, 앞에 있는 총이 진짜 제가 뭔가 앞에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도록 나오고요. 네, 지금 챙길 때도 마찬가지고 제 앞에 있는 기관총에 있는 손 모양을 보면 이게 진짜 같습니다. 진짜. 지금 뭔가 안 됐네요. 아, 네. 앞에 지금 뭔가 총이 튀고, 네. 지금 다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앞에 뭔가 총탄 튀고, 면, 이렇게 용기 같은 게 튀고 하는 느낌 지금 있고, 아, 네, 지금 깎으면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들고요. 지금 입체감이 지금 듭니다. 제가 아까 튀어나와서 잠깐 깜짝 놀랐는데 총이 움직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앞으로 건물을 뚫고 지나올 때도 지금 앞에 있는 총알과 뒤에 있는 이렇게 총탄이 튕겨 나오는 그 모습이 좀 느껴지고요. 지금 아까 지금도 벽에 뭔가 튀고 불꽃이 지금 저한테 튀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계속 막 좀 지금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뭔가 지금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이제 조금씩 게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것과 지금 뒤쪽에 있는 게 느껴지네요. 보시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일 텐데, 지금 일부러 3D로 좀 동작시킨 겁니다. 제가 일반 2D로 동작시키면, 일반 게임과 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게임을 별로 끊기는 것도 안 느껴지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게임 하는 게. 원래 게임, 3D 게임이란 게 좀 느리거나 좀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게임을 그렇게 재밌지 않게 느낄 수 있는데, 아이고, 네. 앞에 뭔가 튀는 느낌 이렇게 제대로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3D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D로 할 때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전력 같은 것도 보여드리는데 지금 3D로 동작시키는데도 지금 한 54W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총 소모하는 전력량이 54W 정도 되는 것이고요. 뭐 상당히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3D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